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한 남자가 시위대에게 소지품을 뺏겼습니다. 그는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이었고 그의 수첩과 비디오 테이프에는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인기 정상의 아이돌 가수가 인터넷상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글이 한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갑작스럽게 팀을 탈퇴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내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군 이는 그룹 2PM의 리더 박재범 씨였습니다. 그는 재미교포 3세입니다. 한창 뜨는 스타로 잘 나가던 22살 청년이 쫓기듯 미국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PM 재범 사태가 남긴 것, PD수첩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9월 8일 인천공항. 500여 명의 팬들이 한 가수의 출국을 막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날 한국을 떠난 이는 아이돌 그룹 2PM의 리더 박재범 씨였습니다. 그 미국에서 자랐다가 연예계로 지망한 연예인 연습생이 개인 감정을 토로한 글들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대량 유포되고 대중매체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글을 쓴 맥락, 상황, 박재범의 신경은 그것에 댄 채 한국인 비하라고 하는 부분들로 매도돼버리는. 2PM은 1년 전 가요계에 데뷔한 후 이른바 짐승 아이돌이라고 불리며 한창 인기몰이 중인 댄스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리더 박재범 씨는 22살의 재미교포 3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소속사 오디션에 지망했던 그는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한 신문에 재범 씨의 사적인 글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습생 시절 온라인상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가 한국 비하 발언으로 연결된 겁니다. 뉴스 매체는 앞다투어 글의 내용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새벽에 올라와 있었고요. 게시물 자체가 올라왔던 곳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인터넷 좀 뭐 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각 언론사들 인터넷 뉴스로 운영을 하니까요.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그 순간에도 비난 여론은 계속됐습니다. 재범 씨의 글은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결국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 그는 갑작스럽게 팀을 탈퇴하고 고향인 미국 시애틀로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소속사 앞에는 팬들이 모여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2PM은 그냥 당분간 활동 중단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활동 중단이 아니어서 추후 일정을 저희도 재범 씨와 소속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과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퇴출 찬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고 재범 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팬들도 객관적으로 모든 잘못 안 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 잘못했는데 지금도 아니고 4년 전 일을 단 4일 만에 사람을 이렇게
그렇다면 논란이 됐던 발언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원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 가수가 쓴 글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또 그 가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난다라는 의미이지. And he just sounds like a young kid having fun. He's saying, you know, I hate this. I hate this. I hate Korea. He doesn't hate Korea. He's just saying maybe I don't like the way Koreans do this versus the way they do it in America. 재범 씨는 어떤 심경에서 이 같은 글을 쓰게 된 걸까요? 그래서 처음에 열리시면 엄청 힘들어 했을 때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미국으로 그냥 돌려오겠다. 네. 돈이 얼마가 들어도 그냥 데리고 오겠다. 이럴 정도로 재범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길고 힘든 연습생 시절 당시 감정들을 표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재범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 한국사를 맞지도 않고 선생님들한테 뭉쳐야 된다. 그러려고 보니까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주위에 흑인들하고 소파로 흑인들이 있으면 그런 슬랭이나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인은 오히려 일부 언론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소문만 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언론사는 다 다른데 기사는 똑같거든요. 실제로 재범 씨 사건은 지난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날 91건을 시작으로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차가 보도된 날은 130여 건, 팀 탈퇴 선언과 출국 발표가 있었던 날은 450여 건이 보도됐습니다. 논란 최초 보도 후 나흘간 보도된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는 총 760여 건. 특히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발표한 직후에는 2시간 동안 60여 건. 탈퇴와 출국 발표 직후 6시간에 걸쳐 330여 건의 뉴스들이 본물 터지듯 각 매체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갖다 보기보다는 제목이나 아니면 도드라진 그런 부분에만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발언, 그 다음에 지지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티즌들의 일부 지적이 전반적인 것처럼 이걸 인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 자체가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파가는 것은 언론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에서 본 기사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은 그것이 진짜 정확한가 사실인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이 대중적인 쏠림 현상이 훨씬 뚜렷이 부각이 되고 마치 그런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나 신경 쓰지 마. 아이, 배달 가는데 방향이 같아서 그래요, 방향이. 지난 3월 배우 권상우 씨도 한국이 싫다는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한 영화 잡지와의 인터뷰를 한 직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좋은 아빠가 되고 뭐 좋은 가장이 되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꿈은 이러한 것인데 그럼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각박할 수 있으면 그럼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가적인 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맥락이었죠. 하지만 인터뷰 내용은 본인이 전혀 의도치 않은 내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가 나오고 한 20분 있다가 다른 매체에 이렇게 기사 베끼고 그리고 5분 간격으로 착착착 베끼고 그리고 나서 좀 뜸해 있다가 1시간 간격으로 또 베껴요. 특히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클릭수가 고스란히 나오니까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잘 보이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는 서로 베껴서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이름이 없죠. 기명이 없고 그냥 무슨 팀, 뉴스팀. 네, 무슨 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스
가수 백가 역시 퇴폐적인 파티를 즐기는 사진 속 인물로 오해를 받으며 일부 누리꾼들에게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시들 하시고요. 네, 저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고요.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이돌 가수가 한국을 비하한 미국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단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PM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재범 군이 한국을 비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상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고 이해해보고 하는 시간이 없이 곧바로 이제 그 비난으로까지 특정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이야기들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카드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사실로 직접 믿어버리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가 나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범 씨의 출국 이후 그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발언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동정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범 씨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 되기 쉽고 사냥의 끝엔 무고한 희생자만 남는다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즉 기무사는 군대의 정보수사기관입니다. 기무사의 전신은 보안사령부였습니다. 20년 전 대규모로 민간인을 사찰하던 것이 드러나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보안사는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습니다. 다시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박사 논문을 집필 중이라는 43살의 엄윤섭 씨. 지난 여름 어느 날, 국군 기무사령부가 그를 몰래 촬영했다. 아니, 내가 안 피나 봐요. 아니, 안 보여. 얼굴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두 아이의 엄마인 42살의 약사 안모 씨. 기무사는 지난 여름 안모 씨도 몰래 촬영했다. 오늘은 청인공여할 군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군 기무사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기무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강취당한 자료를 근거로 모 정당에서 제기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8월 5일 이전에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9월 1일 민주노동당은 기무사 신모 대위가 소지하고 있었던 수첩 내용도 공개했다. 수첩에 적힌 이들도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매우 집요하고도 이런 평범한 어린이 책 보내기 운동을 한 분들이 고위급 군사기밀을 탐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군사법원 내 관할하에 있는 초병이나 부대에 위해를 가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간첩입니까? 기무사는 같은 날 오후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기무사에서는 제1조총련 학교와 교류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관련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인 해외 거주 인물 A씨와 그와 접촉 연락 중인 현역 장병 B씨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과 검찰의 승인하에 적법한 수사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우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김우사 간의 공방, 그 진실은 무엇인가? 네, 강기웅 PD.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위 현장에서 기무사령부 소속 신모 대위가 시위대에게 소지품을 뺏겼다. 그런데 그 소지품에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기무사의 표현에 따르면 당취 당했다는 소지품 중에 핵심은 비디오 촬영 테이프와 작은 수첩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각각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테이프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수첩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며칠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기무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기무사에서 그 배경을 상세하게 밝히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기무사는 보안을 요하는 수사 기밀이어서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PD 수첩은 동영상과 수첩에 기록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민주노총 집회. 한 남성이 이 집회를 촬영하고 있었다. 행동 거지를 수상히 여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강압적으로 그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작은 수첩과 비디오 촬영 테이프 그리고 메모리 카드, 신분증 등이 민주노동당에 전해졌다. 수첩에는 이 남성의 신분을 짐작해 하는 차량증이 끼워져 있었다. 차량증, 조건 여부, 네. 군 작전 차량증. 네. 이 남성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신모 대위였다.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문건인 것처럼 보이겠네요. 기무사 신대위의 소지품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의 7월 주간 일정표도 있었다. 서울시당 토요학습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여기에 학자금 소례 서명. 그런데 서명,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본 적이 없는 일정표라고 했다. 네. 공식적으로 서울시당하고 금천구에 확인했는데 네.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D, S, C 약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D, S, C. 국군 기무사령부의 영어 이니셜이다. 디펜스 시큐리티 커맨드. 기무사 내에서 출력된 일정표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문서가 생성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7월 24일 10시 20분에 이게 그 출력이 된 것으로. 기무사 신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는 24분 분량이다. 지난 여름 4명의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했고 민노당과 관련이 있는 세 군데 사무실의 외경도 촬영했다. 김우사는 그들과 사무실을 왜 촬영했을까? 수전증 걸렸나요? 또 누구 기다리는데 서서 서부장 임주희 저 버스 탈 것 같은데. 저 버스 타고 가게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차. 네. 네. 차야 되니까. 네 나왔어요. 예. 지금 저 예 예. 반대는 차를 저쪽 방향으로 가세요. 국군 기무사령부, 국군 정보수사기관이다. 맹실공히 국가와 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군정보수사기관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국군 기무사의 홍보 영상에 따르면 그 임무와 기능은 이렇다. 군사보안과 군 방첩에 관한 업무, 군 및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처리, 간첩죄 등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수사.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약사 안모 씨. 안 씨는 약국 업무와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전부라고 했다. 김우사는 왜 그녀를 촬영했을까? 정치 활동 전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뭐 학생회를 했다고. 무서워서 가투도 못 나갔어요. 뭐 일본을 뭐 왕래를 하셨다고. 많이 하지. 군사기 분리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디로 보냈다거나. 제가요? 전혀 없어요. 혹시 친정 쪽에 뭐 군과 관련되신 분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김우사는 안 씨의 남편인 엄윤섭 씨도 촬영했다. 김우사가 약사인 안 씨를 촬영한 것이 혹시 남편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죠. 내 남편이 봐요. 안 보여요. 얼굴이 확실하게 안 나와서. 8월 17일 기자회견에 나선 엄윤섭 씨. 학생 운동권 출신의 엄 씨는 2002년 민노당에 가입했다. 지난해엔 서울 관악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기무사의 내사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사실은 지난 총선 때 후보로 나섰습니다. 후보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섰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당 활동을 접고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렵고 또 논문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논문 쓰고 뭐 제가 잘못한 게 뭐 양심에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요 뒤를 배경으로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저를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이 찍었더라고요. 담배 피는 위치가 바로 요 위치입니다. 예, 요 위치였습니다. 제가 항상 담배 피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거든요. 예. 네,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엄 씨를 촬영한 것은 두 차례. 엄 씨 작업실 앞 골목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혼자 쓰는 공간이거든요. 엄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집이 아닌 이 작업실로 돼 있다. 이 작업실은 그가 음향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박사 논문을 집필하면서 가끔 음향기기를 제작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라고 했다. 원래 이쪽으로 어떻게 취미가 있으셨던 겁니까? 취미도 예, 원래 제가 그러니까 한 이쪽 취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기무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별로 기무사라는 조직이 이렇게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지역의 어떤 민주노동당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끌 수는 있겠다,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끌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한 적은 있어요. 학생 운동권 출신, 민노당 당원,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 음향기기 제작이 취미고 현재 박사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43살의 남성. 엄윤섭 씨가 밝힌 그의 이력은 이게 전부다. 군인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아는 군인도 없다고 했다. 알고 있는 군 기밀도 없다고 했다. 군 정보수사기관은 왜 집요하게 그를 촬영했을까? 엄윤섭 씨는 자신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했다. 더구나 기무사는 그의 아내까지 촬영했다. 사모님 사찰 당하신 거에 대해서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집사람까지 이렇게 사찰을 합니까? 참. 구역에 침입한 행위거든요. 이것은 군 정보 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번 민간인 사찰 현행법상 특히 헌법을 보면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여섯 가지 있습니다. 중대장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여섯 가지로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아마 기무사가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항변한다면 중대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군사 기밀을 누설한 간첩,
초소병사에게 유해 음식물 공급, 초병 폭행 협박, 살해 예비 음모, 군용물 파괴 등 법에 정해진 것만 기무사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다. 지난 8월 12일 기무사는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9월 1일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동 기자회견.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무사 신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의 내용도 공개했다. 맨 아래에 있는 진보 성향이라고 낙인까지 찍어놓을 정도로 기무사의 사찰은 매우 집요하고도. 이것이 신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이다. 수첩에는 10여 명의 이름과 그의 행적, 때로는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도 기록돼 있다. 민노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들은 또 누구인가? 도마뱀, 해화역. 그리고 옆 페이지에 적힌 방은미라는 이름과 주소, 도마뱀 사장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찾는 단서가 됐다. 수첩에 적힌 주소대로 찾아가니 도마뱀이 나왔다. 주로 맥주를 파는 술집이었다. 기무사 신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등장하는 10여 명의 인물들은 누구이며 이 술집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술집의 사장은 신대위의 수첩에 적힌 대로 방은미 씨였다. 그녀는 소극장을 운영하는 연극 연출가이기도 하다. 저희 극단 후배 중에 한 명이 민노당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누나,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누나 이름이 있는데 혹시 뭐 짐작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전혀.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성함을 쭉 불러주더라고요. 이분들 아니고 이름을 쭉 전화로 불러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 이제 그 후배가 수첩을 복사해갖고 갖고 왔더라고요. 저 참 황당했죠. 지난 1월 8일 이곳에서 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밤 9시 이후 참석자들이 하나 둘 술집을 나왔고 기무사 신대위의 수첩에는 그 밤 술집에서 나오는 이들의 이름과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다. 21시 20분 출 김향수. 그가 그 시간에 술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차량 번호,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인물도 있다. 새벽 4시 15분 8명이 나와 4시 25분에 다른 음식점에 간 기록도 있다. 또 수첩 상단엔 참석자 모두 촬영이라고 적혀 있다. 그날 가장 먼저 술집을 나왔다는 인물 김향수. 김향수 씨는 어린이 동화책 작가다. 지난 1월 8일 행사는 그가 쓴 책의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주로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관 협회 관계자들이었다. 그 협회 관계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신모데이라는 사람의 수첩을 민노당이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당신 이름이 있다. 군 기무사가 동화책 작가의 출판 기념 행사를 조사한 이유는 뭘까? 김향수 씨는 일본 민족학교에 책을 보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일이다. 올 1월 김향수 씨는 그간의 활동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라는 책을 펴냈다.
기무사 신대위의 수첩에 적힌 지난 1월 8일의 행사는 바로 이 책의 출판 기념회였다. 제1민족학교엔 일본 내 북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협회는 5년째 민족학교에 우리 책을 보내고 있다. 직접 일본의 민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말로 우리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 건데 거기에 어떤 뭐 우리가 국가기밀을 누설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간 책이 무슨 이념서적도 아니고 어린이 그림책이고. 어린이 도서관협회의 그 활동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7년과 2008년 제1민족학교 책보내기 운동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수사업까지 뽑아놓고 저희는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 지지받을 만한 지금 21세기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사찰을 당할 이유가 저희는 이건 국책사업이고요. 1차적으로는 국책사업이고 대중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책사업과 대중사업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했고 저희가 사용했던 지출했던 돈도 결국엔 다 서울시나 나라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한 거죠. 이런 평범한 어린이 책 보내기 운동을 한 분들이 고위급 군사기밀을 탐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군사법원 내 관할하에 있는 초병이나 부대에 위해를 가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간첩입니까? 기무사는 9월 1일 민노당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주장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기무사에서 제1조총련 학교와 교류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관련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실정법 위반 혐의자인 해외 거주 인물 A씨와 그와 접촉 연락 중인 현역 장병 B씨에 대한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검찰과 법원의 승인하에 적법한 수사 활동을 했다는 것. 해외 거주 인물 A씨, 그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기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거주하는 A씨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이런 거네요. 네, 수첩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노당 관계자들 왜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을 했는지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현역 군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집회 이외의 장소인 집이나 직장, 작업실 앞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왜 촬영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그 수첩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무사가 내사할 만한 실정법 위반 혐의자들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체의 대표거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 위반 혐의자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정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 모두는 민간인입니다. 기무사는 군 수사기관이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해외 거주인물 A씨에 대한 조사조차도 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인물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일본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다. 예, 아이고,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한국 MBC에서 왔습니다. 조총련계 제1교포 이모 씨. 그는 한국의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이다. 한국의 군 기무사령부가 주목하는 해외 거주 인물 A 씨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여간 당황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 면 받아야 되겠고 내사 받아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감이 났고 그 남쪽의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좀 부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이야 조금씩 내가 옛날에 그 제1교포들이 남쪽에 가서 많이 잡힌 사건 같은 거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났단 말이야.
북한 국적을 가진 이모 씨는 남한에 입국할 때마다 한국 영사관에서 일회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왔다. 지난 1월에도 이 씨는 한국에 다녀갔다. 그때 그는 1월 8일 출판 기념회에도 참석했었다. 그런데 기무사 신모대위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뜨겁습니다라는 단어가 적혀있다. 2003년 3명의 회사원이 일본 관광 직후에 만든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마침 일본에 놀러 갔는데 마침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저희가 놀러 갔던 지역에 민족학교가 있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우연히 그 민족학교를 가보게 됐어요. 마침 그때 학교를 갔을 때 우리말과 우리 글을 참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말과 글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이 뭐 그림책이나 동화책, 아이들의 책들이 참 좀 부족하고 오래된 책과 책들이었고 좀 상당히 양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의 활동은 어린이 도서관 협회와 연계되고 그 후 회원 수는 1,3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간의 교류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할 만한 일은 없었을까? 조총련계 인사를 만날 때도 북한 사람 만나듯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정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 조선학교 방문한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몰랐는데 저희도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저희는 아니요. 어린이 도서관 분들하고 같이 갈 때 그때 단체로 신고를 하고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 갔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 사회문화교류관과 그 담당한 사람이 뭐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굳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사회문화교류과요? 네. 수첩엔 1월 9일 새벽 5시 45분 남경호텔 뜨겁습니다 옆이라고 적혀있다. 저쪽이 그러면은 저희가 남경호텔이고 예. 옆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무실이 저쪽이라고요? 예. 실제 올 1월 출판기념회 참석자 가운데 제일교포 A씨를 포함한 3명은 남경호텔에 묵었고 그 옆은 뜨겁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곳. 그러나 뜨겁습니다는 이미 2008년 초에 그 사무실에서 나왔다. 호텔에 묵었던 3명은 1월 9일 여행을 갔다. 수첩에는 그 이후의 행적도 상세히 기록됐다. 뭐 역사박물관을 들려서 뭐 이 팀이 합류했고 이게 황자정이 아니라 왕자정 식당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적석사를 들려서 강화도에 찻집에 갔는데 찻집에 갔는데 고구마를 먹었는데 여기 찻집에는 자기들밖에 없었대요. 근데 거기서 고구마 먹은 것까지. 수첩에 적힌 대로 그들은 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월 10일 적석사 아래 찻집에 들렀다. 고구마도 먹었다. 당시 찻집에는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고 했다. 여기 난로가 있어가지고.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기무사가 1월 8일부터 11일까지 행적을 쫓았던 한 사람. 1월 10일 날 뭐 3시에 이제 서울역에서 도착을 해서 5시에 뭐 대전으로 갔다. 대전까지 쫓아간 내용인 거고요. 11일 일정까지 쭉. 그가 바로 조총련계 제1교포 이모 씨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봐서 그리고 해외 국민으로서 해외 교포로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북도 갈 수 있고 남해도 갈 수 있고 북에서 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남해로 오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일본에서 민단 동포, 전능 동포 할 것 없이 다 만나고 우리는 소위 어느 측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남쪽에서 나를 그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기무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실정법 위반 혐의 해외 거주 인물 A씨로 추정되는 이모 씨. 이모 씨는 한국의 기무사에 이렇게 요청했다. 혹시 제1교포 A씨가 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해서 조사를 했는가를 알려달라. 이것뿐입니다. 만일 제1교포 A씨가 실정법 위반 혐의자라면 기무사는 그와 그 주변 민간인들을 수사할 수 있는가?
군 검찰관 출신의 최강욱 변호사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제1교포가 혹시 간첩일지 모르고 이분이 민간인들을 포섭하기는 내지는 접선해가지고 함께 공작을 하는 거였다면 반드시 그거는 국정원이나 경찰에 알려가지고 설사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같이 따라가서 행해라도 우리 군사기밀과 유관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역군이 이 사람들한테 혹시 포섭된 게 아닌지 그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같이 가겠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하면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자기만 하면. PD수첩은 김우사의 이번 민간인 조사가 적법했다면 그 근거로 검찰이나 법원에 영장 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우사에서 네, 네. 적법한 절차에 맞춰갖고 우리가 내사한 거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 하나만 주시던가 아니면 기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PD수첩 취재팀에 확인만 시켜주시면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김우사가 어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관 소지품인 동영상과 사진, 수첩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국군 기무사령부와 민간 수사기관이 공조해 군 장병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인원들로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승인을 민간수사기관에서는 민간검찰과 민간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 모든 적법 절차를 거친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조항을 들어 취재에 난색을 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MBC의 취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여전히 정치 권력의 감시의 고삐가 늦춰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김우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1,300여 명의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정치, 종교,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반정부 인사들을 사찰하기 위해 당시 보안사는 인물별 담당 요원도 배치했다. 국방부 장관, 보안사령관이 경질됐고 보안사령부는 그 이름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꾸는 등 홍역을 치뤘다. 그리고 20년. 동영상 처음 봤을 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아,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어요. 아, 덜컥 겁이 나면서. 왜요? 어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구나. 그동안 제가 그 참여정부 시절에 무수했던 말들, 글들 그런 것들이 뭐 터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오더라고 했다뇨. 지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뭐 논문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생업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 때문에 되게 겁이 났었죠. 내가 그때 몇 시에 나온지도 전 모르거든요. 그런데 몇 시에 나왔는지도 정확히 기록돼 있고 제 이름도 어떻게 알았는지 적어 있고 이 수첩에 있는 거 말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럼 나를 쫓아다녔을까? 나의 어느 부분까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진짜 머릿속에 여기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디서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녀야 하나? 그게 답답한 거죠. 오늘로써 김우사 9월 11일 김우사 동영상과 수첩에 등장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김우사의 내사 이유를 알려달라는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우사가 민간인 사찰을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오해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지금 김우사뿐이다. 어제 김우사에서 공문을 보내왔죠. 그 공문에 따르면은 군과 민간 내 법원과 검찰 모두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기무사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법원의 승인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아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강윤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사찰 대상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국가기관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를 안겨줍니다. 다른 국민들 또한 나도 감시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기무사 스스로 당당할 수 있고 국민들을 불필요한 긴장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피스톱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